선생님한테는 은사한 분이 계신다. 그분을 만난 날이 아마 내 인생의 명장면일 거야. 대학생이야? 알바? 어. 우린 일단 오늘부터 몇 학년이에요? 3학년. 그분이 요구하신 게 딱 하나였지. 너 한 그릇 뗐지? 네? 솔직히 말해도 돼. 부끄러울 필요 없어. 글자를 안다고 글을 읽을 수 있는 건 아니야. 책 펴. 오늘부터 난 글 읽는 연습을 할 거야. 그리고 읽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. 몇 번이고 읽고 또 읽으면 결국은 읽을 수 있게 되고 단어 하나하나, 행간 하나하나에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. 그게 국어의 매력이야. 읽을 줄 알게 되면 생각하게 되고, 생각하게 되면 궁금해지고, 궁금해지면 결국 너희는 알아서 공부하게 될 거야.